불출석 사유 진단서를 끊으셨는데 직접 병원 가서 끊으신 건가요? 말씀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매칭 가서 진단 받으신 거죠? 매칭해서 진단 받으셨어요, 진료? 그렇게 4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층에서 받았습니까? 예. 예? 예. 지금 멀쩡하신데 그 진단서 2주 나온 거 낯뜨겁지 않으세요? 예? 제가 평소에 디스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잘 하십시오. 우리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44, 저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 5년 동안 포항 광양제철소 포스코 건설에서 죽은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43.1%, 이건 무슨 숫자입니까? 우리 40대 이하의 노동자들이 죽은 비율입니다. 한창 젊은 시절에 이렇게 죽어나간 것입니다. 여기 91%,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망자 중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비율입니다. 우리 하청 노동자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아닌 거죠. 7,143건, 이거는 뭡니까? 5년 동안 포스코가 산재 관련 법 위반한 적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인류 기업이고 이게 세계적 기업입니까? 포항제철소에서만 13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처벌은 고작 벌금 2,500만 원입니다. 노동자 한 명 몸값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설비 바꾸는데 돈 많이 든다. 비싸다. 그러니까 벌금으로 때우자. 과태료로 때우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지난 2월 8일 날 그 포항제철 사망사고 현장 가서 대국민 사과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숨진 노동자 나이가 몇 살입니까? 35살이라고 있습니다. 35살입니까? 예. 그 유가족 만나신 적 있으세요? 유가족은 그러니까 만나신 적 예. 없고요. 그리고 조문도 가신 적 있으세요? 조문도 가신 적 없습니다. 지금 대국민 사과하셨는데 이건 대국민 생쇼라고밖에 볼 수가 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런 사고를 볼 때 구의원 김군 사건이나 서부발전 김영균 사건 이게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모두 이게 거대한 설비에 끼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 규정인 기계 가동만 중지해서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목숨인 것입니다. 증인 자동차 운전하시죠? 운전하시죠? 자동차. 예. 예? 그러면 주유할 때 시동 끄죠? 시동 끄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 목숨 아까워서 주유할 때는 시동 끄면서 돈 몇 푼 아끼려고 중장비를 시동 안 꺼서 이 새파란 젊은이들 다 죽이는 게 이게 온당합니까? 이래도 됩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본인은 시동 끄면서 자기 자동차에 자기 목숨 살리려고. 예? 이건 아니잖아요? 작년 12월 9일 포항제철 집진기 배관 수리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 이건 어떻게 죽은 겁니까? 예? 추락사죠? 추락사입니까? 예. 예? 예? 근데 단순 추락사가 아니잖아요. 예? 집진기 철판. 철판인데 발로 쿡 밟으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 프로펠러 집진기가 가동되는 바람에 부식된 철판 사이로 빨려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110도의 열기에 초속 18m 초 강풍이 불었습니다. 예? 빨려 들어갔으니까 살려고 반대 방향으로 기어가다가 결국 8m 아래 추락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110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속 18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 피부 다 벗겨지고 온몸은 화상,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이게 추락사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그래, 가봤는데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저도 사고 이틀 후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그동안 운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 쫓아왔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단이 너무 낡아서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계단 하나 고치지도 않는 우리 포스코입니다. 예? 2018년에 취임하실 때 안전시설 하신다고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1조 1천억 투자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철제 계단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지도 한 사람밖에 못 가게 하는 철제도 안 고치고 이게 안전 최우선 경영입니까? 이건 아니죠. 예? 안전 투자 1조 원 이 사용 내역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셨죠. 지출 내역서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봤습니다. 안전 분야 예산. 예? 예산 어떻게 포스코가 제출한 회계 회사 전체 정비비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예? 포스코의 총 정비비는 안전 분야 예산 해서 한 해 평균 454억입니다. 3년 동안 1,400억이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아까 뭐 협력업체 안전비 그거 합해봐야 587억입니다. 그래도 1조 원이 남습니다. 그럼 안전시설 투자한 예산 나머지 1조 원 어디로 간 겁니까? 근거도 안 밝히고 예? 사용 내력서도 안 밝히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예? 안전 경시하고 예? 의원님 생명. 저기 안전시설 투자 1조 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우리 못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제출한 게 없는데요. 예? 그리고 이 포스코 어떻습니까? 임금 동결했죠, 작년에요. 예? 직원들. 예? 그리고 임원들은 보너스 잔치 합니까? 지난해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적자 났죠. 예? 증인은 보수로 12억 1,500만 원 가져갔습니다. 예? 작년 그 전에 비하면 49% 인상된 임금 받은 거죠. 성과급만 7억 6천 원 가져갔어요. 이게 양심 있는 겁니까? 이게 고통 분담입니까? 예? 이건 아니죠. 계단 하나도 안 고치고, 예? 임금, 직원들 임금 동결하고 자기는, 예? 7억 6천, 12억 5,500. 의원님, 그 부분 예?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저기, 임원의 경영 성과급은 이미 우리 작년에 적자가 났지만은 또 모든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비상경영을 노력했지만은 임원의 경영 성과급은 그 전년도 경영 실적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평가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성과에 의한 성과급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그래서 적자 났는데 성과급 받아갔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라는 게 다 짬짜리한 사람들 아세요? 예? 그리고 직원들 동결하고서 그 전년도 임금이라고 사회급이라고 받아간다? 이사회가 정리했다고요? 그 직원들도 경영 성과에 따라서 연간 한 성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임원들도 예. 그 뭐야 커버해줬잖아요. 3,000원 해줄 때 커버해준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은 네, 노웅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원님 그 말씀하신 그 계단 하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제철소만 하더라도 여의도 면적이 한 3배나 되는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1조를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다 고치오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후화는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3년간 1조를 투자해서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노후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라 해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종전에 한 3년 동안 5천억 하던 거를 1조 3천억 앞으로 3년 동안 1조를 늘려서 계속 이렇게 신속히 안전시설로 개보수하게 되면은 아마 산업재해는 상당히 줄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무죄 작업장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조를 주셨는데 50년 정도는 50년이 수두룩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노웅래 의원님 계속 네, 오후에 계속 질의 마저 해주시고요. 의원님 네. 지적 명심해서 또 잘 안전한 현장을 지켜나갔습니다.